이 인터뷰는 모든 멤버가 참여하게 되는 인터뷰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문장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답 독식 불가. 길고 긴 한 문장이든 짧디 짧은 한 문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요 다로만 끝나면 됩니다. 오케이. 대신 했는데요와 같은 문장도 한 문장으로 간주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몫은 다른 멤버들에게. 오케이. 질문에 모두 대답하면 끝이 납니다. 이거 나 이거 언제 한번 겪은 것 같은데. 이거 전에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에게 때. 이거 무서워. 나 이 질문은 이렇게 쉽진 않아.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예쁜 목소리로 자기소개해주세요. 그 예쁜 거의 기준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목소리. 전 그냥 지금 제 원래 목소리가 가장 예쁜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름 끝이에요? 안녕하세요로 끝났다. 잠깐만.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슈퍼주니어 도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수 규현입니다. 여기에요. 신동입니다. 저는 은혁입니다. 끝났네? 미팅입니다. 나 진짜. 오케이, 다음. 야,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작년에도 나 호되게 당한 것 같은데. 방금 어떤 촬영을 마쳤나요? 규현이랑 함께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해서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잘 마쳤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뮤직비디오 첫날이고 첫 씬을 저랑 이제 려욱 씨랑 규현 씨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방금은 그 첫 씬에서 제 개인 1절 파트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척을 하고 있는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첫 번째 촬영, 이특 씨와 한 촬영을 마쳤습니다.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개인 씬을 마쳤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도착해서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한 뒤에 단체로 찍는 첫 번째 신이었는데요. 하우스 파티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꼭 다른 멤버의 집에서 하우스 파티를 해야 한다면 누구의 집에서 하고 싶나요? 이거는 만장일치로 동해죠. 늘 본인 집처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현의 집을 가서 진짜 우리 기복이, 희범이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신동네 강아지 다 데리고 가서 진짜 개판 한번 치고 싶어요. 이특이 형네? 이특이 형이에요. 집을 가장 더럽히면 아주 화낼 우리 이특 씨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집을 더럽히고 싶습니다. 특이 형이 되게 깔끔 떠는데 멤버들이랑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파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원이 집. 시원? 우리 마사장, 마옹, 마시. 저는 시원 형의 집에서 하면서 값비싼 주류와 음식들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왠지 시원이네 집은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럭셔리 하우스 파티를 누리고 싶어서 TV에 나온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사이즈가 되려면 거기를 가야지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하우스 파티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고 싶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어떤 장르의 곡인가요? 이번 장르는 슈퍼주니어입니다. 신나는 장르인 것 같아요. 즐거운, 펑키한 곡입니다. 펑키를 기반으로 한 중간에 힙합 리듬이 가미된 좋은 노래입니다. 이건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오랜만에 SMP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하우스 파티는 요 할 뻔했네요. 그냥 여러분들 신나게 즐기는 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오케이. 야, 룰은 룰이니까 일단 오케이. 본인이 가장 최근에 본 무대 영상은 어떤 가수의 무대 영상이었나요? 윤호. 땡큐. SM의 열정남 윤호 윤호 형의 이니미니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형이 계속 영상을 보내줘요. 보라고. 그만 보내요. 제발. 그 열정 칭찬합니다. 오늘 현장을 오면서 우리 청아 씨가 신곡이 나와서 쇼케이스 무대를 봤습니다. 미국 슈퍼볼 이제 오프닝으로서 또 위켄드의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시제이 I Have Nothing이라는 무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오아시스의 공연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골든. 저 같은데요? 이게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나봐. 예전에 콘서트 때 100일 모음 무대 했었잖아. 그때 나만 못 올라간 거 다들 알지? 그게 계속 떠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뭔가 출동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그거를 제가 이게 자주 뜨더라고요. 저에 관련된 건 구퍼쇼에서 하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그냥 구퍼쇼가 빨리 하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하고 싶은 무대라기보다는 빨리 또 팬분들과 이렇게 직접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팬분들, 우리 엘프들하고 함께하는 무대를 꼭 하고 싶습니다. 뭔가 팬들과 함께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무대. 멤버들과 다 함께 분장쇼를 하고 싶습니다. 멤버들이 전체가 다 연기도 되고 노래도 되고 하다 보니까 뮤지컬 같은 무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로 시작해서 연기로 끝나는 그런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별명은 무엇이고 왜인가요? 아, 저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덥동해, 깐동해. 전 깐동해를 좋아하는데 저희 팬분들은 저희 부분들은 덥동해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뱅이인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프로그램까지 촬영을 하게 되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준 별명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조금 스마트하고 똑똑해 보이는 신대장이라는 별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싸이월드 시절부터 이제 저와 그 당시 때 제 팬들이 함께 해줬던 희님,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희님 희님 이러고 부르지 우주대스타 우주대스타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저는 희님. 제가 지은 별명이지만 자체 발광 고성미남. 네,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보석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했던 뭐 구름? 그냥 항상 이렇게 떠드는 구름처럼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명구. 이 명구를 우리 은혁이 형과 규현이가 굉장히 잘 불러주는데 되게 따뜻해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맛이 아닐까요? 주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별명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습니다. 오늘 중에 가장 크게 웃었던 일이 있었다면 왜였나요?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저를 너무 짜증나게 해서 그때 어이없어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됐나요? 아직 시작한 지 한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빨리 끝나가지고 좀 크게 웃었네요. 아까 촬영에서 신나게 해달라 그래서 신나게 웃었습니다. 예, 건배! 아까 이렇게 준비할 때 멤버들의 재밌는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가장 크게 웃었던 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점심 밥차 메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닭갈비랑 떡갈비랑 잡채랑 무말랭이랑 김치국. 너무 맛있었어요. 멤버 중 한 명이 하루 동안 내 전담 매니저가 된다면 누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는 일거수 이투족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전 한 명도 원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단 한 명도. 매니저로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패스. 네, 시원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무조건 시원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 시원이 뭔가 경호원 느낌 나잖아요. 저보다 키도 크고 하니까 뭔가 잘 지켜줄 것 같아요. 뭐 많이 사줄 것 같아요. 뭐든지 고급으로 할 것 같아요. 동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 이게 자꾸 본의 아니게 반말을 하게 됐는데 좀 이해 좀 해줘.
동해만 보면 막 괴롭히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아 근데 동해가 만약 매니저 하면은 그냥 내가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저는 려욱이요. 섬세하게 잘 챙겨줄 것 같아요. 규현? 왜냐하면 규현이가 의외로 되게 꼼꼼하고 매니저 역할을 좀 톡톡히 잘할 것 같은 느낌? 신동 씨 스케줄을 냉정하고 깔끔하게 진행을 해줄 것 같아요. 와 이거 은혁이 이거 어떻게 했지?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이번 앨범을 기다렸을 엘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니에요. 엘프들보다 저희가 더 기다렸어요. 저희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빨리 여러분께 이 앨범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이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이 앨범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졌으면 좋겠고 다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엘프들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성질이 나겠지만 우리도 성질이 났는걸? 레이블도 많이 답답했을 거고 근데 앨범 받는 순간 아 좋다 할 수 있어 알았지? 너무 오래 기다렸음이지 그랬지 그만큼 나도 오래 준비했 그랬지만 어떻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될지만 너무 좋은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죠? 저희가 그만큼 더욱더 아주 즐거운 그리고 아주 재밌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유쾌한 무대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다 지쳤을 텐데 정말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무대와 노래로 보답할게요. 여러분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그리고 제가 지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오래 기다렸던 앨범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겨울 지나간다고 이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엘프들 너무 오래 기다렸고 미안한 마음이 큰데 10집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한 곡 한 곡 너무 열심히 준비한 노래들이니까 매일매일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미안했다는 말 빨리 인사를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했다는 그런 인사를 하고 싶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은 팬분들께서 15주년 기념 앨범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신 만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앨범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보다도 더 많이 기다렸을 우리 엘프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음악, 좋은 앨범, 좋은 뮤직비디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파티 집잔치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곧 만나요. 자, 고. 끝이에요? 네. 이거 다른 멤버도 해야 되죠? 네. 우리는 슈퍼주니어야! 우리는 슈퍼주니어야! 이렇게 했어야 됐네요, 원래 끝장.